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17 생활발명 코리아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여성들의 창의적인 생활발명품들이 출품돼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된 최종 심사에서는 높은 상품성과 시장성으로 선정된 22건의 아이디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품만 골랐던 점에서 이 생활발명 코리아가 정말 그 주부에서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그런 문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납장 아랫부분을 누를 때마다 자판기처럼 수건이 한 장씩 나옵니다. 올해 생활발명 코리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오토타월장. 수건을 밀폐된 상태로 보관함과 동시에 세균과 습기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에서 느꼈던 작은 문제를 발명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공감을 얻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타월이 욕실장에 거의 대부분 그냥 수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샤워하고 나거나 그럴 때 이제 문을 열면 습기가 차거나 냄새가 들어가거든요. 저희 집은 밖에다가 욕실 밖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런 제품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프라이팬 거치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냄새를 잡는 다시마 흡착제입니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이 제품은 한 주부가 집에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시도했던 실험이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마에 열을 가하면 냄새를 빨아들여 쾌적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고 향까지 음식에 배어 맛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 다시마 천연 흡착 시트는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다시마가 초미세먼지, 중금속, 냄새, 맛까지 잡아준다는 원리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마 천연 흡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발명 코리아를 통해 개발된 발명품은 총 128건. 일상 속 사소한 불편함에 여성의 섬세함과 센스가 더해져 혁신적인 생활발명품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김지연입니다.